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추석이라고 우리 어린아이가 크게 말씀해 주셨네요. 추석이 무슨 뜻이죠? 한자로 가을 추자에다 저녁 석자네요. 가을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절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설날 아침, 그리고 가을 저녁. 우리 민족의 대명절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설날과 추석이 있잖아요. 설날은 아침이에요. 아침을 상징합니다. 설날은 생각해보면 1년의 아침이기도 해요. 1년을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이고, 추석은 1년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추석이 있잖아요. 그쯤이 1년 중으로 생각하면 딱 저녁 무렵쯤 되지 않습니까? 가을 저녁, 참 이름을 우리 조상님들께서 기가 막히게 지으셨어요. 이렇게 슬기로운 우리 조상들인데 이렇게 차례를 모셔서 극진히 기도해 드리는 것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다 효자, 효부, 효자, 효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효자, 효녀이십니다. 가을 저녁, 가을 저녁에는 뭐가 떠오르죠? 오늘 저녁에 뭐가 떠올라요? 달이 떠오르잖아요, 달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추석에는 이 달을 보면서 달을 닮아가는 연습을 하는 날이 아닌가. 특히 우리 수행자로서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달을 보면서. 저는 달을, 평소에도 달을 보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금음달은 언제 뜨고, 반달은 언제 뜨고, 그런 걸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름달을 보면서, 아, 저 보름달처럼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럼 보름달처럼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름달은 아주 둥글잖아요. 둥글 것을 우리는 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둥그런 자에다가 가득 찰 만자. 그래서 아주 가득 차 있으면서도 둥글어요. 둥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둥근 것은 텅 비어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어쨌든 이 보름달의 성품은 원만한 성품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뭐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났다는 것은 뭐냐면은 늘 문제 제기하고 남을 지적하고 남을 욕하고 이런 것은 뭐가 난 것이잖아요. 원만하다는 것은 항상 대중과 함께 어울려서 잘 살고 자기 자신의 의견은 너무 내세우거나 그러지 않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이게 바로 원만한 마음이에요. 이 보름달을 통해서 저는 아, 원만한 마음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름달은 밝잖아요. 밤하늘,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혀주잖아요. 그래서 환하고 밝아야 되겠다. 그래서 보름달을 닮은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밝고 맑게 대해줘야 돼.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아,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있잖아요. 뭐그 사람을 앞에 두면은 마치 전등이 없어도 환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수행하는 사람, 부처님을 믿는 사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밝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을 통해서 밝음을 배웁니다. 세 번째로는 청정함입니다. 청정함. 달을 보면 아주 맑게 느껴지잖아요. 아주 맑게 느껴져요. 거기서 청정함, 깨끗한 마음, 티가 없는 마음, 다시 말하면 이런저런 사심, 욕심, 그런 것을 벗어난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아까 마하반야 바라밀 염송을 했잖아요. 마하반야 바라밀이에요. 마하반야 바라밀이 그야말로 청정한 마음, 순수한 마음, 다른 것은 일체 계산하지 않고 오직 수행하겠다, 오직 보살행을 하겠다 하는 마음이 바로 청정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저는 청정한 마음을 배워요. 이세 가지는 바로 수행자로서 제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달에는 또 다른 속성도 있어요. 달은 저는 낭만성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택 시인의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어요.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 그런 시가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지인이 달이 너무 아름다워서 밤하늘에 달이 너무 아름다워서 친구에게 전화를 낸 거예요. 친구 용태가 그 사람 시인 이름이 용태예요. 용태가 밤하늘 좀 봐라. 밤하늘에 달이 너무 아름답구나. 저 달을 혼자 보기 아까워서 너에게 전화를 한다 하고 전화를 냈대요. 그래서 이분은 시를 썼어요. 아, 달이 너무 아름답다고 전화를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니 이 세상 진짜 살만한 세상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달을 보면서 그런 낭만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가을 저녁에 꼭 달을 한번 보십시오. 달을 보시면서 좀 아는 분들에게 전화도 한번 드리고 잊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아, 저 달 속에 낭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잔 기울이시 말고 한 잔을 기울이시더라도 차 한 잔을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 한 잔 기울이시면서 마음을 맑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는 게 중요해요. 달의 낭만성은 맑은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낭만성을 배우시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달에는 달이 저 사람은 잘났으니까 좀 밝게 비춰주고 저 사람은 못났으니까 좀 덜 밝게 비춰주고 저 집은 가난하니까 안 비추고 저 집은 부자니까 확 비춰주고 이런 마음을 먹는 달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달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아무리 힘든 사람, 못난 사람, 사실 못난 사람도 엄밀히 말하면 없습니다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달은 비춰줘요. 그런 면에서 달은 공평함을 상징해요. 평등함을 상징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달의 성품 속에 정말 아름다운 것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원만성이고 두 번째로는 밝음이고 세 번째로는 청정함이고 네 번째로는 낭만이고 다섯 번째로는 공평함, 평등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달만 보고 잘 명상을 해도 수행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 달을 보시면서 아, 저 달은 부처님이다. 나에게 정말 아름다운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감동하시고 배우시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충만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웃들에게 지인들에게 부모님에게 먼 친척에게 전화라도 하시고 그렇게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합동 차례에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안복이 깃들고 보름달과 같은 원만함과 넉넉함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반야바람이에요.